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해 필름 카메라 사진 같은 느낌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필름 효과를 통해 디지털 사진의 아날로그 감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한 사진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이미지의 레이어 이름을 오리지널로 변경해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해 준비된 이미지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해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J를 이용해 원본 이미지를 복사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레이어의 이름을 필름 룩이라고 변경해 줍니다.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비비드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하이 패스를 찾아 클릭해 줍니다. 하이 패스 옵션 값을 1.0 픽셀로 설정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채널 믹서를 선택해 줍니다. 채널 믹서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설정해 줍니다. 채널 믹서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라이튼으로 변경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휴 세처레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휴 세처레이션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설정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그라디엔 맵을 선택해 줍니다. 그라디엔 맵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설정해 줍니다. 그라디엔 맵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레이어의 오퍼시티 수치를 60%로 조정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포토 피터를 선택해 줍니다. 포토 피터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설정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 줍니다. 커브즈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설정해 줍니다. 레이어의 오퍼시티 수치를 80%로 조정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그래딘의 피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딘의 필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설정해 줍니다. 레이어의 오퍼시티 수치를 75%로 조정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그래딘의 피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딘의 필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설정해 줍니다.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필름 느낌 연출의 기본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와서 빈티지한 연출을 더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불러온 텍스처 이미지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주고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해 필름 카메라 느낌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포토샵 액션 프리셋으로 저장해두시면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